김건희 여사님이 일단은 디올백이 이제 거의 무혐의 되고 막 조사도 안 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. 근데 이제 야당에서 특검을 통과를 시켰어요 일단. 디올백 특검을. 이 특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 괜히 에너지 소모하셨잖아. 최상병 특검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 그 괜히 에너지 소모하신 거야. 어차피 나라님이 안 하실 것을. 아, 또 거부를 한다? 아, 당연하지. 야, 생각을 해봐. 어떻게 보면은 공처가인 분이야. 현 나라님이 와이프한테 꼼짝 못하는 분인데 그런 와이프를 그 청문회장에 세운다고 그 양반이 다른 것도 다 기각을 하고 했던 양반이 당연히 그렇지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물론 이슈화를 시키고 계속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김건희라는 사람 운세를 본다면은 뭐 욕 먹고 대놓고 욕 먹는 자리에는 쓰실 분이 아니야. 그 양반의 운세를 본다면 아마 나라님이 또 안 하겠지. 아 특검 거부를 한다. 최상병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나라님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. 죽든 살든 자기가 뱉은 말은 끝까지 기구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상병 건도 지난번에 계속 자기가 거부했잖아. 이번에도 똑같지. 바뀌진 않을 거예요. 아 바뀌진 않는다.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김건희 여사가 나갈 일은 없어. 그럼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현 정권에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니까.